안녕하세요. 캐나다 알렉스입니다. 제가 진로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매니저랑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하거든요. 지난주에도 가졌고 얘기를 하다가 나 1월부터 대학원 과정을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선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거기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개발팀이 따로 있고, 그 개발된 프로덕트가 고객한테 가기 전에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퀄리티 엔지니어링이라는 팀에 제가 소속돼서 그 테스트를 오토메이션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 타이틀은 SDET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엔지니어 인 테스트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처음부터 만든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프로덕트를 테스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오토메이션 하는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어요. 장단점이 있죠. 장점이 뭐냐면은 업무 압박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프로덕트에 문제가 생기거나 새로운 기능을 개발을 할때그 개발자가 먼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오는 스트레스는 한 단계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가 낮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업무 스트레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저는 좀 꿀이죠. 왜냐면은 스트레스가 덜 하니까. 근데 이 회사에서 일을 한지 1년 정도가 됐고 거의 그냥 하는 것들은 할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음에 내년 내후년에도 똑같은 걸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새로운 거를 배울 것이냐인데 저희 팀에서 시니어로 될 수도 있지만 한 2, 3년 일하면 시니어를 시켜주는 것 같아요. 저는 회사에서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한테 그런 한 달에 한번 미팅을 할때 대학원 얘기를 했고 너 그러면은 나중에 개발자로 포지션을 옮길 수도 있다라고 옮기고 싶냐 물어보는 거죠 저한테. 근데 항상 그 회사에서는 뭔가 나는 커리어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이 있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지난번에 그 본사 가서 사장한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 매니저한테는 나 이번에 학교를 가는데 이거 파트타임이라서 3년 정도 걸릴 거고 3년 뒤에는 개발자 포지션으로 내가 하고 싶으면은 너한테 말할게라고 했어요. 그거 어쨌든 3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 있는 거죠. 왜냐면 그때까지 회사 기술도 더 배우고 또 컴퓨터 수업도 좀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근데 매니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너 빨리 하고 싶지 않냐? 3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서 회사 내에 패스웨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팀에서 자기가 원하는 다른 팀으로 가기 위한 이렇게 길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있다는 얘기를 사실 예전에도 듣긴 했지만 그거를 시작하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그거를 시작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제 이거 공부하는 거니까 나 이제 이 팀으로 갈 준비를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알려지는 거잖아요. 그럼 더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그냥 최대한 미룰 수 있을 만큼 미룬 거죠, 지금까지.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제가 어차피 학교를 돌아갈 거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이 패스웨이를 밟고 있는 사람이 밟고 있는 우리 팀 S댓이 있냐? 그랬더니 딱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회사에 S댓이 6명이거든요. 근데 6명 중에 딱한 명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5명, 저를 포함한 5명은 그냥 뭐 어떻게 그냥 지금 포지션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패스웨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라고 했더니 그 롤에 따라서 필요한 스킬이 다르고 그 부족한 스킬을 채우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커리큘럼처럼 이렇게 과제 같은 게 있고 뭐 그거를 도와준 멘토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런 건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나 지금 이거 할 거야 라고 알리는 거고 공부 같은 건 사실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된대요. 회사 일에 좀더 액티브하게 참여하고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저도 그거를 시작할까 합니다. 왜냐면 S댓이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 뽑고 있기는 한데 저한테는 그렇게 되게 챌린지 한거 같지가 않아서 롤을 변경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뭔가 이제 뭐 하겠다 이런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거는 할게 엄청 많아요. 사실 엄청 많고 뭘 먼저 할까가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거를 한 번씩은 해봐야 되는 거라서 저희가 만드는 프로덕트가 윈도우 앱이거든요. 윈도우에서 쓰는 소프트웨어인데 요즘에 되게 개발자
잡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잡 거의 대부분이 웹 베이스입니다. 저희는 윈도우이기 때문에 많은 잡이 있지는 않아요. 뭐 닷넷 디벨로퍼 이렇게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사실 있었어요. 아, C샵이면, 그러니까 왜냐면 자바가 잡이 더 많고 저희 C샵은 잡이 별로 없어서 내가 이걸 하면은 이직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저는 사실 C샵 공부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속한 그룹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돌아봤을 때 제가 지금 캐나다에서 세 번째 직장이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직을 하면서 저는 더 좋은 회사에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랬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회사, 전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회사도 제가 다닌 회사 중에 첫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여기 올수 있었던 이유는, 뭐, 물론 반도체 회사 경력도 있지만, 전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해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갈 곳을 미리 정하는 것보다 지금 이 회사에 속해서 열심히 뭔가 찾아서 개발시키고 하다 보면은 그 다음 기회가 자연스럽게 저한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스킬이 비록 이직이 어렵고 많은 회사에서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 열심히 하는 게 빨리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새로운 거를 제가 시간 내서 공부하는 것보다 매일 하루에 8시간씩 부딪히는 거를 깊이 공부하는 게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거는 윈폼이라는 건데, 그 윈도우 앱을 만들 때 디자인을 하는 툴이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나 전 회사에서는 Java FX나 Qt라는 거를 사용해 봤는데, 그때는 뭐 Java나 Python 가지고 한 거죠. 이번에는 닷넷에서 사용하는 윈폼이라는 거를 제가 맛보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회사 일을 하면서 보기는 해요. 이미 만들어진 프로덕트며, 아, 이렇게 동작하는구나라고는 아는데, 제가 바닥부터, 그러니까 맨 종이에서 만들어 본 적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뭐 튜토리얼 검색해보면은 많긴 한데, 그래도 재미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저는 간단한 게임을 만들려고 해요. 유튜브 튜토리얼에서 찾은 건데, 이렇게 그 장애물 있고 가로로 계속 화면 움직이면서 새가 이렇게 올라왔다면서 장애물 피하는 거, 그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서 일주일 안에, 이번 주 돌아오는 일요일 안에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목적은 윈폼을 맛보기, 그걸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그 개발 관련된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처음부터 어려운 걸 하지 말고 간단한 프로젝트를 많이 다양하게 해봐라. 그러면은 실력이 늘 것이다라는 영상을 봐서 간단한 거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영상은 제가 뭘 만들었는지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오겠습니다. 안녕.